복싱 매치로 끌어가기 위해 승리가 필요합니다. 네트 맞은 않아요. 예. 원하는 백핸드 잘 숙지하고 자신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직선 코스. 예. 신민주 리시 그렇죠. 또 한 번 서로가 숙지를 한 다음에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져가야겠죠. 예. 신민주의 공격. 선수는 지금 공격력이 조금 빠른 타이밍이에요. 예. 저. 그렇죠. 신민주요. 예. 신민주의 서브. 아~ 따라가지 못한. 스코어 5대 4 권하연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. 신민주 공격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권하연 서브 신민주 한 차례 막아냈고 찬스 볼 될 수는 있지만 그렇죠. 선수들은 또 동점 상황 신민주 서브 공격 권하연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. 신민주도 따라가는데요. 권하연 득점에 권하연의 서비스입니다. 아, 마무리하는 거 굉장히 좋네요. 권하연 서브 등볼 마무리 리시 따내는 게 본인에게도 참 중요하게 있습니다. 신민주 서브 신민주 받아 번의 서비스 더 남아 있습니다. 끝까지 따라갔고 찬스 볼 득점했습니다. 신민 꺼 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주 좋았습니다. 맞습니다. 게임 포인트가 게임 포인트 상황 게임으로 이어집니다. 긴 서비스 신민주 서비스 범실 3대 거든요? 그렇죠. 권하현 서비스권입니다. 자, 이 지금 다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. 그렇죠. 권하현 들어 올렸습니다. 한번 흐름이 끊겨버리면 어려움이 곧 발생되는 거죠. 그렇죠. 막대일이 됐습니다. 권하현이 5점을 앞서 있습니다. 이번에도 리시브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예. 이번에 써 있습니다. 7대 2의 스코어. 서비스 포인트 서브. 이번 포핸드 공격 준비해봐. 권하현은 점수 차이를 벌려놓고 있는데요. 서비스 포인트. 신민주 선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. 예. 매치 포인트 권하현 한 점을. Wherever love goes,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